나가라고? 앉아. 오히려 우리가 시끄럽다, 야. 진짜? 어. 아, 지금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또 뭐 먹을래? 나는. 막고기 수육 백반도 시키고. 나는. 섞어 볶밥. 그러면 섞어에 제육볶음. 수육 백반 시킬까? 제육볶음 시킬까? 세 개 시켜, 세 개. 그러면 돼지국밥, 섞어국밥, 제육볶음 이렇게? 어. 이모. 선생님, 석고 하나랑요. 돼지랑 제육볶음이요, 세 개요. 아. 방제 뭐라 바꿀까? 방제? 너 그거 눈 딱 끄면은 인생 망한다, 우리. 아. 아, 내가 왜 싫어? 아, 손이 너무 싫어요. 개인이 어, 잡아줘야지. 아. 그냥 바깥에 잡으면 되겠다. 네. 손 좀 잡아주세요. 우리 오빠 많이 춥대요. 아, 나도요. 감사합니다, 이모. 아, 얼어 죽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시킨 건데? 네? 세 개 시켰어요. 내장, 돼지국밥, 제육볶음. 아니요, 섞어인데? 섞어예요. 어? 너 이런 스킬 어디서 배웠어, 이 새끼야? 왜? 숟가락 하나, 내장 하나. 네네. 제육볶음 하나. 네. 네. 아니, 석고 하나, 돼지 하나. 내장 말고 돼지요. 내장 말고. 예. 네. 내장 말고 돼지. 석고 하나, 내장, 아, 돼지하고 석고 하나. 예. 네. 제육. 아, 어, 이제 좀 낫다. 괜찮다. 아. 맞나. 아, 빙글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콜라 하나 더 주세요. 네. 근데 그거 안 하나? 어떤 거? 그거 있다, 이거. 뭐? 그때 한 끼 줍쇼. 아, 아, 솔직히 말해야 돼? 어. 한 끼 줍쇼 1회 해봐잖아. 와, 네. 진짜 너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 재밌을 만한 거리가 없더라고. 어. 진짜? 근데 내가 큰냐, 큰냐, 그거 때문에. 어. 그나마 억울하고 걸렸어. 그래, 너였으니까 재밌었던 거지. 딴 역행 집에 가서 그거 뭐, 개밥 그릇 한 그릇 또 얻어먹고 뭐 할 거야, 컨텐츠로. 또 옷 갈아입히고 저기 뭐. 요가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겨드랑이 뽀뽀하고 나 진짜 독감을 세상에서 제일 심하게 알았어. 아 진짜로. 아니. 어. 근데 그걸로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아 진짜로. 그때 네 겨드랑이 딱 뽀뽀하고 나서 립글로즈 발랐는데 따갑더라고. 비었어. 진짜로. 왜 내가 돈 받으면서 이거 제모하러 갔는데. 그럼 뭐해. 남아있는데. 아까 채팅창에서 왜 팡이가 11시에 매달려 있냐고. 아 조갑경 김북진이라뇨.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아 진짜 없어 보인다. 조갑경 미쳤냐. 조갑경이 누구야? 아 잠깐만 누구십니까? 아 우리 흠냐짱님 100개 흠냐짱님이 너희 방 팬 아니야? 흠냐팡인데? 흠냐팡이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열흘이야. 방지 받고 싶으면 손가락이 얼어서 안 눌려요 여러분들. 클까봐 근데. 불구랑이 왜 그러십니까? 몇개 싸주니? 아까 나랑 조금 이제 트러블이 살짝 있으랑 말라 했었거든. 싸웠어?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미션 주셨는데 내가 이제 야외 흐름 끼긴다고 안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아 진짜 대인배시네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식사 식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식사 식사게. 아이고. 식사 식사게. 아 식사 식사게. 아 형님 진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옆에 어? 공부했는데 옆에 되잖아. 아 그치 누구랑이가 75대면 500 아니야 왜 그러세요 형님들. 아 75대형이 진짜 힘들습니다. 어 갑자기 팡이 오니까 이렇게 막 다들 막 이렇게 아 75대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75대형님도 너희 방 어 진짜로? 응. 나 원래 내 방에도 자주 오시는데? 근데 어 원래 네 방 팬이셨구나. 응. 여러분들 팡이 컬러 빨리 켜야 될 것 같아요. 예, 표정이 점점 굳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와. 그런 거 없어. 뭐가 없어 임마. 나는 춘천만 있으면 돼. 아, 내가 이, 나도 맨날 이 말 하거든? 그래서 너의 심리를 알아. 어떤 건지 알지? 알지. 뭔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지면 너무 심란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 딱 그 느낌. 근데 안 눌러. 너 그 랭킹 되면 스티커 받는 거 좋아해? 아니? 난 스티커 받으면 진짜 화가 나. 나도 화가 나. 그래서 우리 연예 중에 맨날 스티커만 쏘는 사람 있었는데 스티커를 한번 봤어. 만 개가 넘는 거야. 만 개가 넘는 거야. 얼마나 슬프니. 내가 개빡쳐서 존나 뭐라 했지. 스티커 쏘는 사람 바로 감대시킬 거라고. 진짜로. 아, 여튼 우리 75도 형님. 아, 골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 4.5 가봤어? 응. 왜? 너 생일 언제야? 아, 제육볶음 여기 주제. 나 생일 지났는데 1월 3일이었는데. 아, 이런 이런. 아, 맞아. 오빠가 생일이잖아. 너. 나? 누구누구 챙기러 왔었어? 흥민이 오빠. 오, 진짜? 기준 오빠. 진짜? 기준이 형이? 야, 그럼 근데... 뚝뚝한 거 같은데 다 챙겨. 은지 브락 엄정이 미친 새끼가. 어. 흥민이 오빠랑 그 다음에 은 오빠한테도 보냈다는데 아닌가? 그리고 그 뭐지? 김유나 오빠랑 이제 아 우리 큰야짱님 아 형님 큰야짱이야니까 큰야짱님 아 형님 뵙겠다 뵙겠다 아니 들어봐라 그리고 세야님이랑 세야님이랑 철구님이랑 그 카톡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람 남순님한테까지 있잖아 양빵 삐졌다 빨리 지금 생일 축하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도 카톡 왔었어 어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기윤아 오빠가 이제 101개 쏘러 오셨지 난 너한테 500개 쐈는데 이제 이양 청기할라 했는데 한도 초과 되길래 500개 했어 아 근데 했거든? 카드 찾았어 아니 제발 좀 빠지 너가 잃어버렸던 건 뭐지 누가 썼잖아 그 이후로 에? 안 썼잖아 다행이네 아 희석이 형님 아 제가 회 미션 하려고 했는데 형님 여기 회가 그런 회가 아니야 이상한 회야 그죠? 순대타운에 있는 그런 데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 야 희석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인정 인정 야 쇼크 안 왔죠? 저요 내장? 네 좋아요 저는 미션 이거 먹고 할 거야? 어, 여기서 하면 안 돼. 가족분들 계셔. 가족이 있지. 나중에 이모님. 저 떨돈 뽑고가, 아, 이모가. 아, 시끄럽다. 아니, 잘 먹습니다, 이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새우도 삼삼으로 맛있고. 아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모씨 나오네. 네. 미션이 뭐라고? 어? 아... 입으로 너를 세 개 뽑겠다고? 어 될까 봐요 그게 안 될 것 같나? 그럼 제목을 그걸로 하자 이제 손 녹아서 오빠가 제목 봐봐 세 개 아니고 한 개만 뽑아도 될 것 같다 내 이빨로 아 양상이 너 뭐하냐 지금? 그냥 이거 뭔지 봤는데 아. 나는 여기 내장 들어가 있거든
음식은 뭐 잠시 제목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헐 고기 더 싱겁지. 미. 야 너 근데 어제 너 왁싱한다고? 진짜 잘랐어. 그럼 예약해줘? 아니 나 왁싱 안 해. 해. 아니 안 한다고. 공짜라고. 아 그럼 이거 하트 모양으로 하는 거 되냐고. 삼각김밥인데. 아 그럼 나 하트 아니면 안 해. 왜? 안 해. 하트는 좀 너무 기술적이지 마. 그래서 안 한다고. 부탁드려볼게 그러면. 하트. 그거 안 된다 해서 이거 한다고 한 건데 그들한테. 그걸. 아. 뭐 그린 거. 아니 후식이 미친 새끼. 팡아 궁금한 게 근데 하면 인증할 거냐 판결에 이러는데. 그냥 할 때 표정을 찍어야지 인증했구만. 응. 할 때 방송으로. 응. 했나? 봉준이 형 했었잖아. 아니 오빠 했냐고. 나 이제 받으러 갔네. 그래서 커플이라 하면 원 플러스 원이래. 그래서 나랑 치보미 형 가니까 여자 두 명 공짜잖아. 커플이라 하면. 너 내 여자친구라고. 근데 하율이가 입국 겉에서 남한테 한 거라며. 맞아. 여자한테 진짜 좋대. 여자한테 진짜 좋댄다고? 좋대. 근데 그거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서. 뭘 그래? 너 조금 안 넣어 먹은데? 조금 넣어줄까? 이건 뭐야? 이거 후추. 아! 아! 왜? 원래 넣어 먹는 건데? 싱겁더라. 아, 야, 그건 맞지. 나도 이제 새우 팍 넣어 먹긴 하지. 네. 네. 아, 씨발. 진짜 락커 같아, 너 지금, 씨발. 스틸아트 같아, 네 얼굴 지금. 새우가 둥둥 떠다녀. 아, 새우랑 눈 맞췄어. 아, 귀엽긴. 우리 팡이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 나 2만 500. 우지게 많네. 오빠는? 나 8천 명인가? 근데 야, 나는 철군님 말 받아서 그런 거야. 너 그때 유명해졌다. 그냥 술 취해서 끌려갔대.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그러고 나서 그런 거 유명해졌다. 근데 나는 그거 하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하루에 100명씩 된다. 요새. 그럼 이거 먹고. 응. 너희 집 가서 뽑고. 너 방송 켜. 그 다음에 너가 재밌게 방송해. 아니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기 싫다니까. 아니 이거 먹고 너희 집 가서 어차피 너 실내 방송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아니 오늘 야외 방송을 7시간 동안 했다고. 미안. 아 봤어. 응. 직신 모드. 응. 이거 뭐 하는 거야? 저 공식 방송 같던데? 그거 필요했는 방송. 응? 오빠. 응. 오빠 연예인 아니어서 포기했잖아. 뛰쳐나왔잖아,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내가 거의 TMI 리포터처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방송 나오자. 아, 기회 다 해야지. 지역 방송이라도 좋잖아. 어? 차근차근 밟아나가자. 아니, 그냥 너 도와줄 거면 해줄게. 너 스타가 도와줄게.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어? 오빠는 욕심 없어. 지금처럼 소소하게 이런 게 좋아. 오빠는 연예인 하기엔 너무 돌아왔다. 너무 멀리 왔어. 못해. 그냥 너 도와주는 거면 도와주지 나는. 곁들 이거 먹고 뽑을게요.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지금. 나 연예인보다 지금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오빠. 왜냐면 내가 준비해봤잖아. 어. 그거는 운도 따라야 되고 하는 만큼 결과가 나와. 맞아. 근데 지금 우리 아프리카 방송 얼마나 좋아. 하는 만큼 결과 나오고 시청자들이 알아서.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진짜 오빠는 너무 열심히 안 배워요. 솔직히. 그건 맞지. 오드뜸 하나 감사합니다. 너 한 달 방송 몇 시간씩 하냐? 그건 모르겠는데. 와, 남준이님 100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인정해. 진짜 열심히 하고. 그치, 너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하고. 난 방위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야, 너도 컨텐츠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때? 딱 네 걸로. 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그래서. 언제든 불러 내가 도와줄게. 아, 혼자 너? 네. 도움 안 되겠지만 일단 도와줄게. 넌 오빠한테 세 번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응? 응. 그럼 봐. 아. 근데. 진짜 조각이 밥을 먹네? 아, 그런 거 하지 마. 아, 방이 올해 22살인데, 네 친구들은? 그럼 나 하율이랑 동갑이네? 응. 친구야, 니네 둘이. 내가 하율이랑 친하진 않아도 너한테 번호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애가 내 방에 와서 팬가입했는데. 아, 진짜? 응. 근데 난 안 갔어. 맞지.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 응? 왜? 너 원래 박쥐라는 거 좋아해. 아, 야, 야, 그렇지 않아? 뭔가 조금. 어. 요새 좀 이상해, 마음이. 진동생성, 아니. 너무 여정녀가 강해지고 있어. 나 원래 사이언스 이런 거 없었는데. 아...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내 얼굴만 보다가 있잖아. 아, 나 너무 심해, 진짜, 요새. 막, 괜히 막, 노출하고 막, 그 섹시한 옷 입고 막 이러고, 오빠 하는 분들 보면 이제, 조금 그게 발동한다 이거지. 아니,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와, 나도 만져보고 싶다. 이런. 아! 나는. 나랑 똑같네. 이모님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야, 진짜 부산 오고 먹은 국밥 중에 제일 맛있다. 서울에서 왔나? 아우 그럼요. 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니네요 이모. 저는 사인 받아놔야 되는 거 아이가? 네네 연예인이었어요. 아이 뭔 소리야. 얼굴이 좀 그려비갖고. 네 좀 잘생겼지 않아요? 응 네. 텔레비전 본 거겠나 얼굴이가. 맞아 얼굴을 몰랐다 말았다. 텔레비전 한번 보셨죠? 어 뭔 거 얼굴 안 얼굴 거는데? 네 잘생겼는데. 뭐 지금은 안 하고. 아 예예 예. 예. 예? 아, 지금은 뭐 개인 방송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면 잘 나오겠는데. 네. 댓글 보자, 누구? 댓글 누구야? 왁구 공주팡. 아, 막, 너희 방송이죠? 야, 팡이 폭력이 오지게 세구나. 아닌데? 왁구공주팡님 매도 감사합니다.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응? 아 그래? 우리 왁구공주팡님 어, 감사합니다. 야 도깨야 캡처 잘하고 있지? 부엉이 몇 명 있다 또? 잘 해놔라. 부엉이가 뭐야? 어? 해리포터 부엉이라고 있어.
이모님 원상찬아가 안 그래도 아이, 두 사람 아닙니다. 안 그 같았다. 두 사람이가 다 인물 좋아 예뻐. 저요? 어, 아가씨는 너무 예쁘고. 예. 형이 이뻐. 너 같은 얼굴이 어? 야, 너가 말했던 그 역캠들 있지. 응. 전날 이렇게 노출하고 막 전날 쭉쭉 빵빵하고 막 이제 강남 미인상. 근데 요새는 그런 얼굴은 내가 많이 만나봤거든. 응. 질려 물려. 근데 너 같은 애들한테 빠지면 답도 없고 약도 없고. 진짜? 무슨 뜻이야? 아야. 아 진짜로. 무슨 뜻? 야, 좋은 뜻이지. 아니, 채팅창에서 인정 나오는 게 더 웃긴데, 나는 지금. 아니, 맞는 말이야, 진짜로. 어. 비꼬는 건가? 아니, 맞지. 진짜 이게 한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니까. 근데, 남자들 원래 이제 좀 눈 높이가 더 높아졌잖아. 낮아졌다고? 높아졌잖아. 여자를 보는 그 기준이. 그치, 조금 아무래도 너무 이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응. 뭐야, 이거, 없는 거는? 넌 성형 하나 없지, 근데 다, 아! 나? 쌍꺼풀 했는데. 나야. 어, 근데 요새 뭐, 피부 삐어봤나? 아니? 레이저. 레이저? 좀 좋아진 것 같다. 아, 이제 레이저 받은 지 얼마 안 돼. 울긋불긋한데? 누구 전화인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 그냥. 그럼. 여보세요? 하다가,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러네. 설마. 우리 팡이. 야, 넌 성형 전시도 되게 이쁘더만, 근데. 성형 전 문자 같은 거 보니까. 어, 어떻게 봤어? 맨날 뭐 수지 움짤 이러고 막 이런 데 글 올리고 해가 보면 니 사진이었어. 씨발 샷건 한번 치고 족같네 씨발 이런 거 모니터에 양말 던지고 이랬지. 아 진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거든. 옛날에도 심했다. 옛날에도 심했다. 한창 내가 인방길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은부검이 한 거야. 아 근데 은부검 뭔데? 아 은부검이? 뭐냐 은부검이? 은부검이 나한테 저기 그 직원하겠다고 쪽지 왔던데. 은부검이가 능력자야? 은부검이가 좀 조작을 잘해. 아 사실 조작. 은부검이 은지 브라검정. 브라더 검정 맞지? 브라검정 브라자. 아 씨발 강조하지 말라고 아니까. 넌 막 더 성형하고 싶고 막 이런 데 있어? 난 없어. 없지. 응. 넌 진짜 원내지 마. 괜히 막 턱 깎고 이러지 마. 너 진짜. 나 턱 깎을 의사 없는데? 어? 턱 깎을 의사 없는데? 어, 그니까. 응. 라인이 섹시해. 너 그, 나나 알지, 나나. 니가 나나 턱이야. 맞아. 나나 턱이야. 닮았나? 어, 테레토비 나가. 요즘은 인방길 안 봐. 너 좋나 보지? 씨가 저번에 컴퓨터 보니까 인방길 그 위에 떠있더만. 왜 거기에 자주 가는 사이트 거기. 너 나 안 보는데? 아 멍치지 마. 나 안 보는데? 나 근데 인방길 보면은 이미 다 멘탈 다 꺼져 있을걸? 나는? 안 본다 진짜. 넌 끄는 지 이제 5달 돼가요. 안 보는 게 훨씬 좋아. 그 시간 동안 방송 생각하고 방송 좀 더 하는 게 이득이야. 맞냐? 괜히 멘탈 깨져서 방송하는데 파풀이 하느니. 이모, 4시간 했어요. 난 비디오 진짜 이해 안 가.
그냥 채팅창에서 그날그날 반응이 보이잖아. 형들이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굳이 소수, 그, 씨발, 방송 보고 시간 남아서 독후감까지 쓰는 애들 글 보고 왜 멘탈이 터지나 난 이해가 안 가. 우와. 그냥, 내 시청자도 이렇게 의견 바로 볼 수 있잖아. 몇천 명 글들을. 근데 왜 굳이 거기 가서 몇 명이 조작하는 글을 보고 이간질 당하고 멘탈 터지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어? 응. 언급이 안 돼. 인정? 응. 우리가 언급이 안 돼, 들어. 내가 뭘 해도 생각 안 나. 아, 맞아, 맞아. 언급됐으면 나도 신경 존나 쓰지, 씨발. 응. 조금만 조용히 해야 할까? 맞지? 우리만 너무 시끄러워. 사람 까딱하네. 아니 꽃 빠른다 시끄러운데? 든든하네. 넌 우결 이런 거 관심 없어? 요즘 네? 존나 대세잖아 우결이. 별로? 한번 뉘어봤다 이거야? 아 뉘어본 거 아닌데. 좋은 추억이었어? 어. 듣기로는 안 그랬는데. 근데 좋은 추억 함부로 꺼내지 마. 아. 이거 먹고 겨털이나 뽑으러 갈게요. 이런 게 뽑지 않겠지. 아유 사람 안 먹는 게 쌀이 심하지 마. 국밥 먹고 나쁘지 겨털 들고 있어 이거. 진짜 팔찌 맞아. 너무 슬프다. 아 부근 왜 이렇게 아 유쾌하게 밥 먹고 있었는데. 잘 먹는 빵. 내장 한번 먹어볼래? 응? 내장 한번 먹어볼래? 한번 먹어봐봐. 아 조개같이 생겼어. 짠해. 먹어봐봐. 응. 한 번만. 잘 먹네. 맛있대. 젤리 같지 않나? 아 야 비장이 젤리라니까. 맛있대. 네. 아. 그게 뭐예요? 조장기가 없어가지고. 근력 힘 살려. 아 근력 아. 딸근 딸근. 아아 뭐. 너 이렇게 해봐. 여기 이렇게 힘 줘봐. 오빠 만져. 우와. 이거 뭐야? 오빠가 이거는 버리드다 임마. 산이다 산. 꼼짝 못하겠지. 조심해. 밥 다 먹었어? 안녕하세요. 전체 먹어. 이건 내가 살게. 아니, 또 비싼 거 사야지. 아, 그건 맞지. 아, 그건 맞네. 야, 그 오늘 무슨 요일이냐? 응? 오늘 금요일. 너 그 컨텐츠 한다는 게 언젠데? 다음 주? 무슨 컨텐츠? 뭐 한 다음에. 아, 그거 아직 미정이야.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많은 건데. 아. 그럼 다음 주에 한우 먹방을 한번 하자. 그래. 대신 다른 무행태 형도 한 명 껴서. 네. 그래. 여자 너 친구 누구 있지? 미안한데 내가 카드 안 들어가. 헐.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야. 세 번을 계산했는데.
야 근데 다음 이번에도 사고 다음에도 내가 살게. 안녕 됐어. 다음 주에 한우 먹어 한우. 그래. 혹시 나무다리만 사가라고 했네? 정말 있네. 시종일관 나한테 물 소나무 같은. 야 회를 사가자 어머니 드시게. 아 그런 거 싫어. 그러자. 물 싫어해 임마. 동생도 회 좋아할 거 아니야. 사가자. 아니, 그런 거 싫어. 나 알아 올라. 사가자 사가자. 사가자 사가자. 맞죠? 그게 낫겠죠 여러분들. 동생이랑 있으니까. 아, 뻘쭘해. 너한테 얻어먹기가. 우리 집에서 그때 회사 가자, 회. 어, 그니까 어차피 가는 김에. 아니, 안 음료수랑 들어. 회랑 그러면 식빵 하더라. 식빵 같은 거. 왜냐면 동생.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